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게 최고 인기 상품인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요. 휴, 힘들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걸까요? 와,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진짜 세계 여행을 가는구나. 대단한 녀석이야 정말. 세계 여행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었잖아. 가서 연락해야 돼. 사진도 많이 찍고. 알았어. 나 간다. 잘 갔다 와. 우와, 세계여행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우리도 지리처럼 멋진 세계여행을 꿈꿔보도록 해요. 세계여행 놀이를 함께 해볼까요? 먼저 몸도 풀 겸 간단한 놀이부터 시작해볼게요. 둥근 공을 준비하고 가고 싶은 나라 이름을 적어 공에 붙여주세요. 이 공을 쳐서 위로 올려 떨어뜨리지 않으면 승리!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죠? 그럼 본격적인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세계여행 놀이의 놀이 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둘씩 짝을 지어 보자기를 펼쳐 잡고 공을 올려놓아요. 공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고 싶은 나라 이름이 적힌 반환점을 돌아와요. 다음 순서 친구들이 공을 전해받아 반환점을 돌아와요.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빨리 도착하는 팀이 승리! 어때요? 어렵지 않죠? 친구들과 함께 꼭 한번 해보도록 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를 선택해주세요. 다른 나라 문화만 따르거나 자기 나라 문화만 고집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 자기 나라의 문화를 지키려는 태도는 존중해야 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건 절대 안 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요.